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4절 말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좀 독특하죠? 시작. 하나님의 전투 매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모형론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딱딱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기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론, 이게 뭐냐면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 신약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 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은 구약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시절에 광야에서 죄로 말미암아 불뱀의 백성들이 이제 물렸죠.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나무장대 위에 놋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모세 시절에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예수님 신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놋뱀이 그 장대에 달렸던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무는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모형론을 증언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예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빗대서 인자는 하늘로부터 온 참된 만나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형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모형론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 이 말이지요. 그 모형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바라보는 모형론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상징하는 거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거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된 것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거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성도가 종국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뭔가 딱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뭔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보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이거 구약 이 모세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난을 천국으로 그리면서 부른 노래, 대표적인 찬송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가난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등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근데 몇 가지 이유에서 신학자들은 가나안을 천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주류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을 천국으로 보는 것은 성경 해석과 좀 맞지 않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이것이죠.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천국에는 원수 마귀 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는 가나안 칠족 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맞습니다. 천국에는 전쟁이 더 이상 없어야 하는데 가나안 안에는 적어도
31번의 전쟁을 여호수아가 치르고 정복하더라 이 말이지. 뭔가 천국이랑 달라요. 천국에는 패배가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여호와는 몇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지요. 천국에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법이 있을 수 없는데 가나안 땅 분배한 다음에는 사사기, 열왕기, 포로시대 다시 과거와 죄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 말이죠. 마지막 하나 더 묵상이 되는 건 가나안 입성이 천국 입성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모세도 거기서 죽었으니까 모세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등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신학자들 말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승리한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래에 도달하게 될 삶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정복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삶,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 가나안의 뜻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승리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고 광야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즉 승리의 처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받아 누릴 기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가나안인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온갖 두려운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가나안에서는 정복과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은 무기력하고 언제나 보는 게 모래고 바위이고 그것뿐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가나안에서는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가나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승리한 성도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승리의 삶, 그걸 바로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서론이고요. 이걸 아셔야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난을, 가난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 가난은 그 승리의 정복의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가난에 입성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미리 약속하고 미리 맹세하신 미리 주신 땅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저기 뒷부분에 가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진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뜻이죠.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줄지도 모를 거다 너희 하는 거 봐서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주겠다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결국에 가서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축복들이냐 이 말이에요. 안식을 주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고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고 축복이 이루어졌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삶, 정복의 삶이고요.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비전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고생하고 유리 방황하게 하는 광야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가나안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잘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을 이 세상 유혹과 이 세상 죄악에서 근근히 버티고 나를 지켜내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가나안의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야.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광야를 맴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이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 저 끝에 가가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가서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잘 마친 성도들은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고 왕노를 타고 있을 것이랍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요 달란트 문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냐면 가나안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시킨 다음에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청빈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돈, 뭐 명예 이런 걸 거머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정복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라 이 말이지. 이것이 서론이에요. 첫째,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천국으로 언젠가 도달할 곳으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무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이 전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 이 패러다임은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정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복자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죠? 그게 당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죠? 모형놈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까지 하지만 전쟁은 불가피하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에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어라. 아멘입니까?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계시록에도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싸워 이기는 자에게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한 그거보다도 승리한 성도, 정복한 성도, 이긴 성도의 샘플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일곱 족속은요 너무나 강인하고 너무나 포악한 거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승산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 매뉴얼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이기게 될 거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매뉴얼이니까 이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그 매뉴얼대로 충성한 결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싸우는 매뉴얼이 있어요. 싸우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 정말 정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싸우기를, 전쟁을 하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싸우실 건데요? 무엇으로 싸우실 건데요? 하나님의
전투 매뉴얼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매뉴얼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식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문을 트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첫 마디가 모세의 죽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워야 될 수장 여호수아에게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 입을 여시기 시작하셨던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면 안심이 됐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죠. 왜 그것을 여호수아 1장 1절에 경험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 경험이 1장 1절에 딱 먼저 경험이 됐다면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잘 들으세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고 그 가슴 안에 있는 모세와 모세의 죽음이 그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4세기 동안 노예였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이었다고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모세가 천하의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결국 여러분 한 5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그게 모세라 이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사자였지요. 배고픔과 기갈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이스라엘의 목자였다 이 말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 그들 앞에 서 있었죠. 십계명을 받아오던 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모세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누구도 필적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종이 되었고요. 모세의 뒤를 찰거머리처럼 쫓았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모든 싸움마다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내보낸 거 보니까 모세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아꼈던 것 같아. 회막에도 같이 간 거 보니까 여호수아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예요. 대단하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그 모세예요. 그죠? 그 모세를 바라볼 때 언젠가 모세가 죽으면 내가 그 뒤를 잇는 후계자가 돼야지 이런 야망은 자기 스스로 감히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야 지금 주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소경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게 아닌가 묵상해봤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깡패 속으로 던져진 것과 같아요. 왜? 가나안이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워요? 예? 여호수아에겐 너무 큰 상실감과 두려움이었을 거라 이 말이죠. 이 드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란 말이에요. 난 모세도 아닌데 최정의 야만족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란과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여호수아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 잡으셨어요?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적진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의 영혼의 목덜 뒷덜미를 붙잡았었던 것은 원수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위험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순종할 수 있었지.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영적 리더인 천 목사의 메시지와 신앙을 본받고 따라오고 그렇게 좋게 생각한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받게 됐을 때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전략이 아니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연약하고 모두 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다든지 너무 큰 실망을 했다든지 그래서 싸우고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떠나던데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최고 의지하시는 바로 그 피난처, 나의 절대자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호수아는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신뢰한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주저앉은 걸 보니까 그의 진짜 주인이 어떤 것인지 드러났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명예이기도 하고요, 가방끈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도요, 저도 가끔은 그런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 교만한데, 그런 대접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전 목사님 나의 멘토, 이런 욕을 내 입을 할 수 없어.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를 그렇게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피합니다. 이 친구가 저의 진짜 모습을, 그렇다고 해서 뭐 가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적 리더로서 제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말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길 원해. 할렐루야.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반석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를 존경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언젠가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존경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모세의 죽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별 말씀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를 향한 너의 충성심은 내가 높이 평가한다. 모세는 내게도 둘도 없는 친구이자 나의 종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나의 종이었고 그 또한 인간이 아니었더냐? 그의 모든 능력은 나의 능력이었고 그의 모든 승리는 내가 함께함으로 준 승리들이었느니라. 이제 모세는 죽었느니라. 그는 이제 나의 영원한 처소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그러했듯이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아야만 하느니라. 특히 사람, 특히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전투 매뉴얼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도 사람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 흔들흔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저앉고 난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제가 만약에 혹 무슨 뭐 다른 사역으로 이 자리를 뭐 한 달, 두 달, 1년을 비운다고 해도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모세가 주저앉아 있는 여호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상상이지만 적어봤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보아 알 것 아니냐. 나는 저 어린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얼마나 간곡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지 강조했는지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능력은 바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진정한 리더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능력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너에게 맡기느니라. 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의지했었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그것이 너의 힘이고 너의 방패이고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정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당신만 승리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시켰던 것처럼 당신도 분배하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죠? 당신의 유일한 섬겨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의 그 사람은 죽어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실망시켰다고 해서 절망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그러나 그 다시 뭐였지? 당신의 리더인 모세, 그 모세의 리더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럼 제가 걔 불러다 놓고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내 앞에서 나이스하고 멋진 찬양 인도하고 멋진 설교라는 걸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할렐루야. 네가 내 앞이든 누구 대통령 앞이든 누구 앞이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걸 난 보고 싶다고.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깨우고 하나님을 신원함으로 흔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한다고요. 그러나 너무 많은 성도들이 수동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이에요. 사람이 아니기도 하죠. 돈, 경험을 의지합니다. 연줄이나 재정적인, 세상적인 백도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두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돼서는 안 돼. 그것이 나의 최후의 의지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유일한 백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줄을 서야 된다면 하나님 라인에 서세요.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서야 될 라인이 있다면 하나님 라인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여러분 그냥 식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존경하는 모세를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실망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영향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당신의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네가 싸워서 이길 첫 번째 매뉴얼이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전투 매뉴얼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지켜야 돼. 시작.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3절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불가능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이라고 말해야만 했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입을 열자마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기겁할 만한 표현을. 그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밟아야 되는 그 땅이 어딘데요? 여러분,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알아요. 40년 전에 보고 왔으니까. 근데 거기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과 같은 이런 부족들이, 이런 족속들이 일곱 족속이나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은요, 이름만 들어도 천하가 떠는 싸움꾼들이었어요. 게다가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인들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만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김치 깍두기, 예? 계란 후라이, 이것만 그냥 40년 동안 먹고 완전히 그냥 영양실조. 유목민들이었죠. 손에는 목재 무기밖에 없어. 전쟁 경험,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겼지.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보이스카우트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타이밍 시점이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직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직 여호수아 5장에 군대 장관을 만나기도 전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 땅을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라고 말해야 제정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게 상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 사람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같고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계획하신 그 비전과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비전이 가나안이라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요 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설교에서 단서를 하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혹시 어려운 난관 가운데 안 됩니다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지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제가 속독으로 다 이 마지막 절까지 어제 그 없는 시간에 이걸 다 찾아봤는데 단 한 번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했었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이 불가능해요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었던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그게 모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측면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낫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좀 찾아봤어요. 혹시 모세도 맨 처음에 이 3장에서 막 실랑이를 버릴 때 그때는 마음이 약했다고 쳐.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출애굽기도 막 그렇게 봤네. 근데 어딘지 제가 마킹을 안 했는데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케이스가 모세에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와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에게 처음 찾아오시는 그날 오늘 본문 말씀이죠. 1.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고요. 2. 그분께서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밟는 자가 되었어요. 밟았어요. 장수답게 발을 뗐어요. 요단을 밟았어요. 여리고를 밟았어요. 아이 성을 밟았고 아이 성의 왕을 머리를 밟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승리자는 그 왕을 밟는 그런 게 있었거든. 머리를 밟았어요. 하솔 왕 야빈의 머리도 밟았어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왕들의 머리와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땅을 그 처소를 가나안을 밟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밟아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가능해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훨씬 더 위대한 결단이라 이 말이지. 그러나 우린 재정적인 위기 앞에 그러지 못해요. 가정적인 난관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저 그냥 한숨만 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불평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만을 맴돌 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엔트웨이 비전에 헌신해라. 그러면 당신이 영적인 어미가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가슴이 뛰지.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셨어. 그 방법은 고난을 받다가 순교당하는 거야. 이러면 안 따라오니까. 그죠? 하나님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죽을 것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오니까 주저앉아버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적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네 감정과 되어지는 여건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같이 밟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돼. 상황이 크게 보이면 자꾸 넘어지게 된다 이 말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베버리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생각을 할례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네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든 심지어 아이 성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실패를 맛보는 그런 경우이든지 간에 두려움에 지레 겁먹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도 말고 그저 적진을 향해서 나와 함께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자.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기에 바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밟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용기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에 있다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포기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은 좀 더 열정적이 돼야 돼요. 아니 이런 승리를 맛보는 게 없으니까 찬양 와가지고 영원하신 주님 선하신 선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 길을 내셨지요.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세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간이 없어. 관념 속으로 그냥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혹시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밟아야 할 땅이 너무 두렵고 승산이 없어 보여서 포기한 사람 여기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주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죠? 주저앉아버린 사람 계세요?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5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크게 말해. 내가 너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며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죠. 6절에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상에게 맹세한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못해서 땅밟기를 멈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땅밟기 하러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이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약속을 맹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맹세요. 당신은 가나안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광야 생활을 평생 동안 거기서 죽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쟁 매뉴얼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붙잡고 정복했었던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더 이상 전진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왜 애굽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괜히 뉴사운드해갖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시련을 당하고 말이지. 여러분, 주변에 이 일가 친척들이 혹시 다른 종교 중에 혹시 불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많다면 당신이 개종한 다음에 꼭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부정 타가지고 말이야, 이런 어려움들이 이 우환이 낀다 말이지. 여호수아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렸을지도 몰라. 왜 1세대들에게 40년 도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서도 예정되어 있었던 이야기인 뉘앙스가 없어. 그들이 원망했으므로, 가데스바네에서 원망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네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가나안에서 살 만한 정신과 마인드는 아직 부족해. 너희의 마인드는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의 마인드는 아직 세상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40년 동안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돌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다른 40년이 있었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만을 돌지요. 승리의 기쁨을 몰라요. 정복의 기쁨을 모르죠. 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은 후 10절부터 제가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10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여호수아는 달려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10절부터 확 바뀌었다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0절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함에 이 얘기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 먹음에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빨간 글씨는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야. 내가 조상 대대로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죠? 그 얘기를 10절에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하고요. 이제 요단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시작이었어. 여러분, 이 숱한 나날 동안 31번의 전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때 한번 객기로 한번 믿음으로 하고 또 중간에 아이성에서 처지고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그런 자격,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갈렙도 이 산지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언젠가 45년 전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불가능해라고 말하지 않고 45년 동안 그 약속만을 붙잡고 결국 그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40년 동안 그 전쟁 가운데 붙잡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를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써주십시오.
생각을 고치세요. 마인드를 고치세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고치십시오. 할렐루야.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죠?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아까 읽으셨잖아요. 한 달 동안 외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보여지는 대로 아 이렇게 될 거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이거 BY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실상은 내 앞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취적인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정복자냐 이 말이요. 그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 것이야. 그러나 매뉴얼대로 싸워 쟁취해야 될 땅이지. 그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얻게 될 땅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땅을 취하러 가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죠?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고 얻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싸움이라 이 말이지.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지입니다. 우리의 자리예요. 그죠?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은 언젠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냥 에이 대충 살다가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들어갈 천국에 가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야 일어날지어라.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했죠. 여러분, 저 대표 기도하는 것은 유심히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메시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체험되는 것을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서 끝나요. 좋은 메시지였어. 인커리지가 됐지. 그 메시지대로 아, 내 정신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거기서 끝.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제 도전하고 이 액션이 나와야 뭘 보든지 말든지 하게 될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거 압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가나안의 승리의 정복을 맛보길 원한다면 당신은 땅을 밟아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전투 매뉴얼을 주시죠. 안 된다는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땅을 계속해서 밟아라. 아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저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밟지 않은 땅도 있었어요. 이 찾다가 시간이 다 가겠네요. 못 찾겠어요. 20장부터 24장 사이에 있는 거니까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밟는 땅만 주셨어요. 밟는 땅만. 주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땅만 여호수아가 얻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이 시대 교회에 문제 아닌 문제라면 너무 이 지식적인 메시지에서 끝나요.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싸우는 이런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에 막 물밀듯이 떠내려가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강인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21장 보셨죠? 안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었다. 누구도 그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고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죠?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예? 동물에 대한 영상이지만 든든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일 것입니다. 베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죠. 유튜브에서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상이 있을까 막 찾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표범입니까? 재규어입니까? 암사자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 표범이라고 합시다. 표범에게 이 어린 곰은 한입거리 먹잇감이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 어미곰이 표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범이 도망가게 되었죠. 여호수아에게도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표범과 같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는 믿었던 거죠. 뒤에서, 아니 뒤가 아니죠, 그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대단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인한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고요.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로마서 8장 16,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거 말이에요. 내 기업, 내 분깃,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상속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는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모형론서부터 여지껏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전쟁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겐 상속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우리는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곰은 다행스럽게 위기의 순간에 어미 곰이 뒤에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정복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사신대요. 아멘.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땅을 밟으러 가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인 삶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어요. 그럼 또 한 번 땅을 밟으라고 하는 정복의 하나님의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지. 그래야 승리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강인하게 다시 한번 시도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답게 땅을 밟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회심을 일종의 세차로 여긴다. 지저분한 고물차로 들어가서 죄가 씻겨 깨끗한 고물차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 강력한 힘이 생긴다. 마치 연료를 많이 먹는 고물 엔진을 차체에서 드러내고 최신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악과 반역으로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망가진 우리의 낡은 엔진을 번쩍거리는 새 엔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삶의 승리, 가나안이 달려있는 마지막 멘트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냥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무모하지만 자신이 없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모세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팀에게 이 노래를 부탁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어 가사를 보니까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And now 그러니 이제 Let the weak say 병든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내지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것입니다.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외칠지어다 나는 부유합니다. 아멘. 병든 자들은 외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비전이고 축복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땅을 밟고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투 매뉴얼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그것을 붙잡고 싸워나갑시다. 전투 매뉴얼 1.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아니 내 머리 위 내 상하 좌우에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의 능력과 정복이 임하는 것이.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다. 여러분 밑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물을 파고 파고 또 파도 새로운 뭔가가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사라지자 낙심한 것이로구나. 세상과 물질을 의지했었구나. 이제는 나만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그 전쟁터로 같이 가자.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여러분 참 하나님 의지하기 쉽지 않죠? 가정적인 불화와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돌파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역사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아카데믹하고 이성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족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가나안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점령하세요.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한 성도들 아무 말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쓰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죽었습니다.